안녕하세요. 예수 생명교회 조영미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삼서 1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비호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깐 여러분들께 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보통 셀장으로 같이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말씀을 가지고 풀이하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안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전하며 풀이해주고 그렇게 같이 교인들과 대화를 나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리더자 분이 제가 영적으로만 모든 것을 풀이한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안 좋게 소문을 내면서 그렇게 그 교회에 퍼져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사모님, 저이 교회의 교인입니다. 저 교회에 다니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집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보고 잘못했다고 톡을 보내라는 거예요. 주님, 저 잘못 안 했는데 제가 왜 톡을 보냅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제 안에 들어오려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를 들이찾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곧바로 톡을 보내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보내고, 얼굴을 봤을 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걸고, 처음에는 안 풀어지더만 좀 지나서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영혼을 기도하라는데 제 마음에 별로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내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풀었지만, 그 순간은 풀었지만, 주님 말씀대로 풀었지만 사랑함이 없구나. 아버지여, 내 안에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아, 사랑은 곧 자존심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았던 것은 하나의 통로를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하나가 들어와, 그 다음엔 두 개, 세 개, 네 개, 그 다음에는 완전히 통로가 열어짐으로 인해 사단이 밥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통회 자복할 때제 마음에 평강이 오며 그 영혼이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저는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나누라 말씀하시면 그걸로 만족하며 그걸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의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생명의 나라로 저를 옮겨주셨기에 저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적이 아니라 자존심 가지지 않고 그 영혼이 천국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보고 있고, 우리가 진심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그 영혼을 섬길 때, 그 영혼이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이 받아주시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건 언제가 되건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볼수 있습니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나 주님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씨를 뿌릴 때그 씨가 싹이 나서 열매가 열리는 것, 주님은 시기시기시기 만남을 통해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주님께서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그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그 전에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은 반드시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만, 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천국을 간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반드시 회개 후에 영혼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줄 때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저나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